음악방송에서 1위 했잖아요. 일단 발표했을 때 순간 기분 어땠던가요? 아 정말 좋았죠. 엄청 그렇죠. 근데 그때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때 저희 안무가 호동 춤이거든요. 호동 춤이요? 네, 저희가 1위고 네, 안무가요? 그 아는 형님에서 그 홍진영 선배님의 복을 차 버렸어. 그 안무가 이거잖아요. 맞아. 저희 안무가 이겁니다. 어 진짜로? 근데 아, 그럼 진짜 강호동 씨를 보고 그 춤을 네. 한 거예요? 아 이 춤 너무 신나고 재밌다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가 한번 따라해서 SNS에 올린 적 있어요. 아, 진짜로? 어, 진짜? 근데 그때 반응이 되게 신선하다. 신난다 이런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대표님께서 이거에 또 꽂히셔서 이거를 안무로 쓰자! 주희야 지금 왜냐면 그쪽에서는 형한테 따로 연락이 온 상황이 없거든. 어? 잠깐만 이거 하면 이게 안무 저는 지금 처음 들었어요. 주희 그러면 그거 한번 볼까요? 한번 보여주세요. 보고 비교 한번 해보죠. 호동 형이 아무렇지 않게 하면은 이거는 아 춤이 되게 흥겨워요. 진짜로 재밌어요. 오 진짜네. 어? 와가라 와가라. 아 아이 그런다. 아 신난다. 야 잘한다. 네 오리지널 한번 봐주셔야죠. 예낙상 오리지널 한번 봐주세요. 형님 이거 이 음악 그대로 주세요. 가. 마무리 하는 거야 마무리. 하나 둘 셋 고 원 투 쓰리 고. 어 잘한다. 1, 2, 3, 4. 세트가 흔들리는 춤은 처음이어서 묵직해지네요. 이렇게 계속 되네요. 아, 근데 나름 되게 가볍게 잘 추시는 많이 했습니다. 예. 이렇게 해서 많이 쳤잖아요. 그럼요, 많이 쳤죠. 그죠? 그러면 강호동 씨 춤이 아니라 이제 저런 비슷한 유형의 춤이 많이 쳤죠. 와, 엘! 갑자기 빼는 거 없거든. 되게 바운스가 다르시네.